운전할 때 운전의 기본이 있죠. 그리고 또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운전의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부딪히는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차 운전자에 대해서 좀욕좀 해주세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열대야도 다 지났고 이제 서서 이제 좀 아침에는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납니다. 오늘 8월 23일 금요일인데 내일하고 모레 주말을 앞두고 스트레스 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 이요 요차 요차 운전자한테 그냥 마구 스트레스 좀 풀어주시죠.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블록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약 7톤 정도 되고요. 짐을 또그 정도 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거운 트럭이에요. 갑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보시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가고 있고요.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서 가는데, 아이코. 만약에 조금만 브레이크 늦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은 여기 있는 차들하고 부딪힐 뻔했죠. 저차 그냥 가는 거 보세요. 저. 그냥 갑니다. 미안한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비상등도 한번 켜주지. 에이, 참. 자기 방에서 슉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차가 얼만큼 크냐면요. 이런 차예요, 이런 차. 이런 차. 이런 대형 트럭. 우회전할 때는요. 우선 저 차가 우회전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었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잘안 보이는데요. 요 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거죠. 만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였다면, 그럼 우회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신호위반입니다. 그래서 저 차랑 부딪혀도 이 차가 신호위반이고요. 저 차를 피하다가 사고나 하더라도 이 차가 몽땅 다 신호위반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블록차는 내 신호를 보고 가죠. 여기서 일시정지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저게 안 보여요. 이게 아직은 안 보이죠.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사람 뒤에 있어서 이게 안 보입니다. 운전자는. 여기서 일시정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좌우가 확인 안될 때. 근데 신호등이 녹색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정상 속도에서. 가는데 이때 발견하고, 이때. 여기 신호가, 보행자 신호였을 것 같네요. 직좌 신호니까요. 네, 보행자 신호였을 것 같아요. 이차 신호 위반해서 들어왔네요. 그러다가 가는데, 저 차랑 부딪힐까봐 핸들을 틀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차를 그냥 박아줘야 되나요? 이쪽으로 핸들 틀다가 여기 있는 차들하고 부딪히면 더 많은 사람 다치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차를 피하는 게 본능이죠. 그리고 겨우 왼쪽으로 틀어갖고 겨우 멈췄습니다. 겨우. 바로 코앞에서. 이 앞에 있는 차들, 운전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놓고 미안하다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저 파란 트럭, 저 소형 트럭. 아유, 깜빡이 좀, 깜빡깜빡 좀. 이거 좀 해주면 누가 때리나요? 운전 매너 지킵시다. 기본을 지킵시다. 우회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우회전은 오른쪽부터 천천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빨간불의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에요.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들 없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가 없어요. 저 파란 트럭, 이 파란 트럭, 어디 갔어요? 여기서 달려오는 거 보세요. 달려오는 속도감. 예이, 에레기, 에레기, 에레기. 신나게 댓글로 욕좀 해주시죠.